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타임. 화정아, 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오빠? 너한테 아주 아주 소중한 사람이지. 그럼 우리 사귈까? 오빠 스탑! 나 지금 연애할 때 아니라고 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만 기다렸죠. 알았지? 여시 코깽이 같은 그녀의 말만 믿고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나! 정말 내가 그녀랑 사귈 수 있을까? 제 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래 김과장. 인사평가가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곧 승진해서 부장 되겠어. 기대하라고. 그 말만 믿고 20년째 기대하고 있는 나 정말 승진할 수 있을까? 아야, 나 주식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팔까? 야! 그 조만간 대박 난다니까. 아 기다려! 버텨! 그 말만 믿고 진짜 100년째 버티는 나 징글징글한 주식 정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희망고운 그만 받고 싶다! 다들 옆에 실이 있는 게 당연하듯 이제 수요일 파워타임에 이분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졌습니다.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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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어머머머. 임수민 씨가 요새 민수 옷에 힘 좀 빠진 것 같아요. 적당히 멋부린 것 같아서 좋아요. 어머. 그래요? 이거 칭찬인데? 어머, 이거 욕이지. 욕이에요? 아, 근데 아니 근데 힘이 야.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머. 지금 민수 씨가 네. 상체만 봐서 그렇지 예. 오늘 밑에를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 일어나서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 전투를 신고 왔어요. 예. 아 셋업이네 오늘. 아, 신발을 좀 보여주세요. 신발. 와. 어머 아니 옷도 저거 예. 좀. 갑시 예. 아 뭐 고양이 예. 밥 주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네. 개밥 주고 예. 고양이 밥 주고. 예, 고양이 밥 주다 나왔어요. 예. 그래. 선물 받은 거죠 이거? 예, 선물 받은 겁니다. 야~ 예. 누구한테? 아 이거 예. 브랜드에서. 예. 아, 또 저에게 협찬. 예, 저희 또 영향력을 또 알아보시고. 예. 가끔씩 그래.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그러네. 아, 그렇죠. 너무 예뻐서 이거. 백화점에 확실한 영향력이 있어. 예. 백화점에서. 진정한 엠베서더네요. 예. 예. 임수민 씨. 네. 예. 적당히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선물 받았다고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씁니다, 민수가. 예. 그렇죠. 택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니까 거기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돈도 써야 대출이 나와요. 그럼요. 돈 안 쓰는데 그 신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어디 전통 시장 가도 그래도 파 10단을 사야 한 단을 서비스로 주죠. 그럼요. 예. 파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네. 왜요? 예민합니다 요즘. 네. 노보영 씨가. 노보영 씨가. 네. 피식이들 만나고 파서 점심을 들이마시고 왔어요. 아이고. 너무 좋아 피식대학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바쁘게 먹으면 맛있다 그러잖아. 네 그렇죠. 맛있는 거지. 맛있는 거지. 네. 아 노보영 씨 같은 분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영래 씨가 오늘 피식이들 얼굴에 웃음기가 덜한 듯. 설마 동주님 안 와서는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오늘 소리예요? 너무 재밌는데 지금. 화정 누나가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지난 주에 사실 저희가 얼굴이 좋았던 거는 화정 누나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거지. 네. 솔직히 동주 누나 왔었어요? 왔었군요. 오셨었죠. 아우 불쾌하다 이런 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김서은 씨가 네, 최근에 올라온 메이드 인 경상도 저희 컨텐츠죠. 보다가 김성황 씨와 박창임 씨의 마라마 토크 때문에 빵빵 터졌습니다. 특히 김성황 씨는 민수 씨랑 목소리며 말투까지 똑같으시던데요. 요 참여를 못하겠네. 못 봐서 네. 대충 좀 살짝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성황 씨랑 박창임 씨가 민수 부모님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네, 근데 저희가 그 컨텐츠에서 이제 부모님과 통화를 좀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목소리 이제 최초 공개인데 네. 민수가 그동안 이제 부모님 성대모사를 흉내를 많이 냈었는데
했는데 네. 사람들이 과장한 거다. 어.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어. 근데 똑같아요. 싱크로율이 100%였습니다. 어. 저희도 네.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시기직이다. 아 이게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기직이야. 출단이야. 이게 전부 다. 네. 아빠 네. 아빠 저 기장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기장 뭐라 했어요? 내가 바로 기장. 아, 내가 바로 기장 글맥이다. 오, 아빠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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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어요. 아빠 서울에 오시면 최파타 한번 모실까요? 우와. 진짜 웃기겠다. 예. 그럼 아빠가 저하고 이제 비슷하셔가지고 뭐 지하정 씨, 예. 우리 아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너무 좋아하실 예.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시면은 예. 아버님이 오시면은 어버이날 특집 때 예. 예. 화정 나도 뭐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왔어요 지금. 화진 씨, 진짜 실물 훨씬 나으시네. 얼굴이 요만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용주 씨,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뵙고 싶어요. 아, 저 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아니 가능은 한데 예. 이제 그 수지 가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를 예. 다 가지고 가서 찍어야 돼요. 아~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흔이 예, 예, 예. 넘으셔서 예, 예. 지금 아무래도 좀 거동이 좀 어려우셔서 예, 예. 그러신데 예 뭐. 근데 그렇죠. 말씀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한테 훈계를 들을 때 예, 예. 이렇게 할아버지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논리 정연하게. 그러니까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 결론까지 어. 자 네가 잘못한 거 첫째 두두두두두두 둘째 두루루 이게 한 7가지가 그러니까 갑니다. 생방송은 좀 안 맞으시네. 이제 말씀 기시니까. 아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녹음해서 편집할 그래야겠다. 설교가 좋습니다. 예. 설교로 예, 설교로 말씀이 좋고 말씀 이렇게 좀 대화보다는 말씀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예. 그런지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다른 분들과 술자리를 할 때 네. 말이 기신 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재영이 저랑은 막 표정을 못 숨기고 있는데 용준 잘 듣는구나. 용준 형은 끝까지 예. 너무 훌륭한 점이야. 용준. 호응을 너무 잘해줘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서 네. 특전사예요 거의. 예. 그 용주의 너무 좋은 점이야. 예. 그래서 용주가 사랑받잖아요. 그럼요. 아, 네. 근데 이것도 기술인 게 다 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 기술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벽지 같은 게 문양이 있었어요. 그 문양을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뭐 벽이 벽돌들이 예, 색깔이 예, 달라요. 예. 그럼 들으면서 저 벽돌의 색깔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저만의 세상에 빠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네요. 아, 안 듣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귀는 열고 눈은 딴 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름 이제 그 지루함을 극복하는 예. 거죠. 예, 예, 예. 우리 예. 재영이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어떤 점 뭐 이런 거 닮은 거? 저는 일단 아버지랑 그 이제 외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닮았어요. 약간 그 느긋한 예, 이런 예, 성격이나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서는 영특함 유머러스한 감각. 예, 예. 어머니가 사실 좀 재밌으시거든요. 좋은 것만 받았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놀리시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놀리는 걸 잘 몰라요. 오, 느긋함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동시에 제가 다 얻었으니까 네. 제가 가끔 누가 저를 놀려도 저를 놀리는지 잘 모르고. 오. 근데 가끔 놀리기도 하고 예. 이게 약간 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유하면서. 또 영특함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또 공학적 두뇌는 또 아버지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천군 만마를 얻었네. 예, 예, 예. 네. 배신영 씨가 피식이들 나 성형했잖아요. 코는 용주를 향기만 맡도록, 입은 재영만 말하도록, 심장은 민수만 보고 뛰도록, 눈은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영 씨는 진짜 피식이들 팬이다. 예예예. 예, 예. 야 눈은 근데 진짜로 하셨네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피식 타임의 주제 우리 재영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피식 타임의 주제는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안 될 게 뻔히 보이면서 아니라고 분명히 될 거라고 희망을 주고 사람 기대하게 만드는 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내 고백은 거절했으면서 나중에 좋아해 줄 것처럼 굴어서 괴로웠다. 아니면 합격자 발표 때 예비번호 받고 아 됐다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속상했다. 이렇게 희망 고문당해서 괴로웠던 경험부터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희망 고문해서 미안했던 일까지 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공짜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양념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아 양념 세트 중요합니다. 아, 네. 네네네. 양념이 없으면 그쵸. 요리가 안 되죠. 아무리 중요한 메인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렇죠. 망쳐요 망쳐. 예, 그렇죠. 메인 없으면 네. 네. 잡내가 나더라도 양념 바르면 잡내가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양념 세트 네. 네, 욕심나시는 분 오늘 적극적으로 마이 네. 마이. 사실 희망고문에 빠지는 건 우리가 늘 있죠. 그럼요. 그렇죠.
주식도. 주식이 정말 희망고문의 네. 아주 원초적인 장르죠. 네. 인생이 세월이 너무 빨라서 갖고 있기만 벌써 6년. 네. 아, 6년이요? 6년. 손절을 못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6년. 그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투자 전문가세요. 진짜로. 이미 지나간 세월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내가 가졌든 안 가졌든 이미 버려져 버린 거라서 지금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저기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재영 씨가 생각하는 그 크기랑 너무 다르세요. 아. 아, 네, 천문학적 단위가 네. 거의 아, 또 해가네. 여기도 여기도 항아산가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희망고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시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시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망생 그치, 그치, 때 예, 예. 코미디언 시험. 그런 것도 이제 용주형이 사실 저희 중에 제일 오래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통을 제일 잘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저는. 버렸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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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년 걸렸는데 2년 됐죠. 2년. 전 2년. 얼마 됐어요? 저도 2년 가까이였죠. 4년 됐는데 이제 거의 월드컵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저랑 저보다 더한 게 혜준이고. 정말 혜준이 형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혜준이도 됐잖아. 네. 6년 걸렸어요. 혜준이 6년. 혜준 됐고 타나카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텨야죠. 뭐 어떻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근데 또 잘 버텨야 됩니다. 마냥 버틴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손절이 필요해요. 안 될 거면은 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시나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희망 고문 너무 이 사람 안 좋은데 이 사람이 너무 애절하니까 나 너 싫어를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에서 또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나쁜 사람이 어장관리 척에 어장관리인 것에 희망 고문도 있지만 아우, 너무 미안해서 희망 고문 주는 것도 있잖아. 맞아요. 희망 고문 당해본 적 있으시죠? 다들 상을 보니 아유, 예, 많이 예, 당해본. 뭐, 아유, 예. 뭐 전문가. 왜 재영이를 왜 재영이? 왜 자꾸 저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당신 당해본 적 없어요? 아니, 당해봤는데 고문 많이 당해. 정 선생님 말씀 나누고 싶네요.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아니 그렇게 맹해 보이진 않는데 왜 주변 아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그 기억들과. 아 지금은 우뚝 서서 아니에요? 아니면 아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먹었고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지금 희망 고문이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아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예전에는 근데 그거는 뭐 자신의 처지가 어째서가 아니라 자기가 많이 좋아하면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탑이라도 자기가 많이 좋아하면 또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민수 예. 그렇게 아닌 척하고 있어요. 너도 희망 고문 그러니까, 당할 수 있어요. 아니, 두 사람 왜 이렇게 가증스럽게 그러니까, 아닌 척 오늘 지금. 아니 저기 저 죄송해요. 같이 엮지 말아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도 같이 얹어봅시다. 네네. 자 0936님이 아내가 금연한 지 3주년 될 때 새 차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벌써 금연 8주년이 돼가네요. 아~ 우와. 근데 아직 안 해주신 거구나. 이러면 확 피워버리면 자기만 손해. 예. 아~ 이러면 비뚤어질 테야 하면서 담배깍을 확. 아 근데 아, 너무 이거 속상하시겠다. 그래도 새차 아니 새차 바꾸고 싶은데 착하시네. 그러니까요. 예, 계속 금연해 주시는 게 뭐 그 차가 뭐 튼튼한가 보네요. 내구성이 좋나 보네요. 네. 네. 3548님 이거 웃기네요. 네. 와이프랑 키스한 지 1년이 넘었어요. 4월 6일 제 생일에 10초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희망 고문인가요? 아, 이분 하고 싶은 거군요. 아니 잠깐, 이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건 이혼 사유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구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뭐. 아 근데 예, 4월 6일에 10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예 와이프 분인데 생일이니까요. 예, 생일이니까요. 예. 양치하고 예, 생일 선물로 양치하고 네. 자 이슬기 씨가 네 등산할 때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왔어요 곧 정상 도착합니다 이러는데요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웃긴 건 저도 내려오는 길에 한참 남았는데 올라가시는 분들께 다 왔어요 힘내세요 아, 하더라고요 진짜 열받아요 저희가 이전에 산악계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예. 올라가면은 아 죽겠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정상 얼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얼마 안 되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산악회 할 때 물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가끔 있지만 네. 매번 올라가지 않죠? 못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한 1년 차 되면은 이제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네.
예, 정상처럼 보이는 곳을 찾아라. 네. 이렇게 하기도 하죠. 혹은 낮은 곳을 찾아라. 아. 아니면 네. 높은 곳에 주차할 때를 찾아라. 아, 예. 그렇죠.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차가요 거의 중앙 거의 정상까지 가요. 거의 정상까지 거의 돼요. 예예예. 예, 예. 네, 거기까지 이제 올려놓고 이제 걸어 네.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한참 걸었어요. 한참 걸려요. 그렇지는 못하지. 그렇죠. 그거야말로 희망을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외국에서도 그래, 그래, 그래. 외국에서 제가 그 성당 엄청 큰 성당 올라갈 때 네. 거의 뺑글뺑글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네. 거의 한 시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도 밑에서 내려오는 외국인이 almost done, almost done 하면서 아 거의 다 갖고 다니는데 계속 올라가. 약간 기만 같아요 저를. 나는 갔다 왔다. 그렇죠 그렇죠. 거의 다 왔어.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자 하이루님. 신입 시절에 일이 많아서 사장님에게 후임 좀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좀 있으면 들어올 거야라고 하셨거든요. 10년째 막내랍니다. 아 이런 경우 많지. 그치, 너무 힘들겠다. 아, 이런 경우 많지. 저도 군대에서 딱 이랬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부대에 24명밖에 없어가지고 밑에 막내가 들어와야 제가 막내 일을 안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예. 저는 네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위에 후임 저 선임분들이 재영아 좀만 더 고생해 다음 달에 들어올 것 같아. 근데 다음 달 또 안 들어오고 재영아 좀만 더 고생해 다음 달 들어올 것 같아 또 안 들어오고 이걸 4개월을 하니까 와 진짜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뭐 야 4개월 후에 들어와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계속 희망을 줄 수밖에 없죠. 야 그런 거 보니까 인생은 희망 고문이다. 잘 살게 그쵸? 될 거야 맞아. 뭐 이런 희망 고문이에요. 그 민수도 이제 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가는 그 희망 고문을 다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떤 희망 고문? 아, 전 파리에 갈 거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는데 저도 희망 고문 당한 지 한 2년 됐어요 지금. 네, 스스로 갈 거라고. 아니 네. 티켓 끊고 가면 되잖아 그냥. 그게 초청이래요. 그 초청을 받아 그 쇼에 앉아 있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서 사치의 끝 그리고 허세의 끝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아. 아니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옛날 김나영 씨는 자기가 네. 그냥 끊고 갔다는데 처음에는 예. 그냥, 그냥 근데 네. 쇼 안에는 아마 못 돌아오셨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그 파파라치한테 네네. 찍히면서 아, 예, 이런 식으로 예, 민수는 그 1열을 직관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1열이에요 저는 무조건. 그래서 민수가 그 갈 수 있는 방법 백방으로 진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모델 한혜진 씨가 저희 컨텐츠 나와서 최고로 빠른 방법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했더니 일단은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민수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민하시더니 아 모델 남자친구가 되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민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혜진 씨한테 사귀자고 네. 네. 거절을 당했죠. 바로 거절을 당하고 그 외에도 몇몇 모델분만 보이면 네. 마음에 든다고 대시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패션쇼 들어가려고 안 됩니다. 의도가 불순하네요. 그치. 의도가 목적의식이 같고 예, 예, 예. 아 그래요 모델 남자친구는 갈 수 있대요 들어갈 수 있대요 예. 그렇지 그래서 위장 결혼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예. 윤종근 씨가 네 키 작은 직장인입니다. 도수치료사분이 6개월 치료받으면 2cm 크게 해준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0.3cm 컸어요. 300만원 넘게 들었는데 오, 속상합니다. 비싸다. 근데 2cm가 클 수 2cm가 근데 클 수가 있나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척추가 펴지는 걸 거예요. 그치, 그치. 도수치료 받아가지고 거북목이나 이런 것들 거북목이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야, 0.3cm는 사실 그냥 아침에 재시면 예예 클 수 있거든요. 살 많이 찌면은 발에도 살 찌면 좀 키가 크기도 해요. 아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용종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아침에 되면은 195까지 커요. 맞아. 아니에요. 195예요.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가 딱. 이렇게 저녁에 줄어들었다가 아침 되니까 다 펼쳐져가지고 네, 아니야 아니야 네. 0.2는 클 수 있는데 아니에요 190입니다 정확히. 아 지금 하승진 선수랑 비슷했어요 진짜. 아니 무슨 소리세요 하승진 형님은 2m가 넘어요 아니 서장훈 씨가 몇이에요 2m 조금 넘으실걸요 2m 7인가 네. 네, 아니 아침 되니까 형 잠옷에 발목이 보이던데요 맞아요. 짧은 거예요 축혀 입은 거예요 축혀서 위로 올려서 입은 거고 예, 예. 아닙니다 190입니다 네. 네. 방정희 씨가 남편이 팔찌가 좋아 목걸이가 좋아 물어봐서 당연히 목걸이가 좋지 했어요. 근데 제 생일 선물이 아니라 딸 생일 선물 사왔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 물어보고 나서 다른 사람 거 사오는 건 뭐야? 이건 주어를 빼먹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딸 선물로 뭐 하는 게 좋을까라고 그래, 해놓고 그래. 물어봐야지. 기대하게 해놓고 이거 저니까요. 김다영 씨가 어렸을 때부터 쌍꺼풀 수술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맨날 쌍꺼풀 없는 눈이 매력인 시대가 온다 하셨거든요. 내 나이 이제 42살
지금도 그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왔어요. 맞잖아. 왔어요. 왔어요. 사과풀 없는 눈이 매력적인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지금이죠. 지금 저도 지금이지. 무쌍 좋아해요. 네. 네, 무쌍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지금 무쌍 지금 시대고. 무쌍이잖아. 저는 무쌍이고 여성분도 저는 무쌍을 좋아해요. 맞아요. 무쌍이. 저도 무쌍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렇게 쌍꺼풀 있는 여자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무쌍 좋아요 이러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재산도 그렇게 민수는 뭐. 사실 겉모습을 보진 않거든요. 예. 예, 내면에 있는 통장을 보세요. 자, 0316님이 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요. 이길 듯 하면서도 지고 희망고문 너무 잘해요. 올해는 희망고문 하지 말고 쭉 이기자. 맞아. 스포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응원을 하고 맞아요. 군대도 갈아타지 않고 네. 맞아요. 또 그러다가 그래서 막 잘하면... 10년 만에 이기면 울고 불고 막 안 그래도 어제 딱 축구가 예. 예. 야, 저번 경기 때 이제 약간 비겼죠. 예, 아쉬웠는데 예. 그래도 또 희망 고문이다 하면서 예. 또 봤는데 정말 어제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네. 이제 시야를 딱 보고서 네.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했죠. 공을 단독 드리블 놓고서 마지막에 끌어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 역사의 한 순간이. 그러니까 뭉클하고 예. 너무 더웠대잖아요. 35도였는데 태국이니까 부담케 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격스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강인이를 안아봤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예, 예. 지나는 계자리님. 네. 운동할 때요. 관장님이 한 개만 더, 한 개만, 딱 한 개만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는데 도대체 그 한 개가 언제 끝나는 건가요? 한 개라더니 20개는 더한 것 같아요. 야. 아, 이것도 많이 당하죠. 예. 그래. 아니 많이 당하는 것도 많이 당하는 건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 트레이너 쌤이라고 하는데 관장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좀 하대한데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너 분들이 정말 열받는 게 열받는 거 아니겠지만 그분이 이제 동기로 한 개 더 하게 하려고 네. 하다가 계속 아닌데 힘이 있는데 지금 왜 못 올리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난 힘이 없는데. 없는데. 아니에요 용재 씨 힘이 있어요 지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 같아. 네. 우리가 그냥 개인이 하면 안 하는데 맞아. 하나 더 하나 더 자 하나 더 이러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럼 하게 돼요 또 하게 돼요.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또 희한한 노래 한 아 이건 또 네. 아, 참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임플란티드 키드의 PX I Love You 듣겠습니다. 자 희망고문 경험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점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수요일엔 피식타임 이용주, 정재혁, 김민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화희 씨가 제파타 희망고문 요즘 아이돌 노래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 임키라니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네.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린 그러지 마요. 임키도 아이돌인데 어? 예? 임키 아세요? 아이돌인데. 아, 예, 예. 아 그분은 네. 이제 아티스트 네. 완전 래퍼. 예예예. 예, 예. 네, 완전 아. 래퍼세요. 아. 예. 근데 신곡을 다 광고송으로만 한다고. 아. 요즘에 좀 힘들다 보니까 네. 돈을 받고 무조건 노래를 받으신다고. 예. 예. 돈을 받. 그게 자본주의죠. 뭐. 예, 예. 보통 투자해서 만드는데. 예. 노래 두 번 나갔다고. 너무 잘 봐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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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잘 봐서. 이 병진 씨가 네, PX I Love You 들으니까 생각났네요. 제가 당한 희망 고문 행군이요. 이제 다 왔다고 하는데 아직 한참 남았고 막사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5km 넘는 거리라 희망 고문이었죠. 그러니까 행군 해 보셨죠? 네, 아, 그럼 다 해 봤죠. 네. 아, 이 중에서 한 명은 안 한 것 같은데. 어? 저요? 차 타고 네. 가던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예, 예. 운전했거든요. 예. 강화도 운전. 아니, 네. 예. 민수 씨 살짝 이렇게 틀어본 이게 살짝 이러니까
김수현 씨 살짝 닮은.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아니 야 이거 또 기자분들이 또 이거 기사 쓰시겠네 이거. 아 그러니까 안 들어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러니까 민수야. 화나네 갑자기. 민수야 너 내가 형으로서 걱정돼서 한 얘기야. 아니 살짝 이렇게 슬쩍 슬쩍. 아니요 아니라고 제가. 제가 누나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고 싶어요. 예예예. 예. 그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그럼요. 살짝 살짝. 왜 안 들어봤겠어요? 아니 저 김수현 작가님이요? 아 들어봐 작가님. 예예. 예, 예. 그 언니, 작가님이면 제가 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아니 그게 희망 고문 아닌가? 아니 그 지금 슬쩍. 아니 뭐가 없는데. 아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건 고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워낙 눈썰미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눈썰미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옆모습이 아니고 거의 뒤통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살짝. 화정 누나 제가 루테인 예. 보내드릴게요. 예, 예. 진짜로 예 아니, 루테인이랑 홍삼이랑 당근이랑 다 보내드릴게요. 찢어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나 그러니까 예, 예, 예. 자연 씨가. 아 이건 눈썰미인데. 아 자연 씨. 아 이 화정 DJ님 김수현이라니요. 자연 씨 쏘리 쏘리. 네. 채널 돌아가지 마세요. 아이 보라 켰습니다. 예, 예. 아이 이게 이제 매너상 C가 안 붙었네요. 아이 네. 아, 그러니까 자, 여기 sorry. 여기 어디에 눈물의 예. 여왕 김수현 씨가 있냐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눈썰미 너무 좋으시잖아요. 더 정확히면은 네. 지금 저희 SNS에서 민수 씨 그 현재 그 축협 회장님 닮았다고. 현축회 회장님 닮았다고 정몽규 회장님 네, 많이 돌아요 축회 회장님 제가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네,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네. 김민아 씨가 얼마나 살짝 슬쩍 반 아, 나 지금 살짝 슬쩍 봤는데 아, 눈썰미 너무 좋으세요 네, 네. 자 오서구 씨가 네 회식 자리에서 피곤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사장님이 술에 취할 듯 취할 듯 하시다가 다시 깨어나시고 아~ 필름 끊길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2차 3차까지 갈 때 미치죠 이게 희망 고문이다 취할 거면 취하고 가실 거면 가실 맞아요. 거지 가실 듯 말 듯 가실 듯 전 진짜 힘들어요 이런 자리가 술자리에서 아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냥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외부의 분들이랑 만나 술 마실 때 사실 깔끔하게 그냥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 뭔가 약간 분위기가 하다가 2차 가다가 이제 하고 집에 가겠지 했는데 3차 또 가야 되고 약간 이게 뭔가 이제 집에 가겠지 하다가 또 가게 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약간. 아 맞아. 그래 이게 희망 고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끝을 모르니까. 그렇지. 희망이 고문으로 가야 돼. 김태경 씨가 네 소개팅 후에 애프터 신청을 했는데. 요즘 조금 바빠서요. 2주쯤 후쯤 제가 연락할게요 하고 연락이 없길래 끝났구나 했는데요. 뜬금없이 잘 지내냐고 안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만날까요 했더니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이게 뭡니까? 제가 볼 때 이분 쫓기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 빗독촉이나 그러니까 예, 쫓기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딘가 쫓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다리나요? 마음에 들면? 나 진짜 마음에 들면 어렸을 때는 기다렸던 기다리는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딱 예, 쫓기는 사람이다 이런 예, 거 쫓기면은 이제 어쨌든 저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그래 예, 숨겨주거나 이러면 공범이 되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이런 건 나중에 급전이다 예, 뭐 이러니까 예, 그쵸, 그쵸. 민수 씨는 어때요 날카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예, 이런 거는 지웁니까 예. 아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음에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패션 모델이야. 어떻게 버텨야죠. 존버라고 하죠. 예, 예. 프랑스 파리 매년 가는 분. 예, 예. 예 존버해야죠. 예, 예. 예. 어때요, 용주 씨는? 아 저는 좀 기다립니다. 좀 기다리는 게 좀 그래도 반가울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반갑다고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요즘만 좀 그렇지만 약간 희망 고문 당하는 것도 약간 즐거울 것 같아요. 그치. 네, 즐거울 것 같아. 연애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쵸. 고문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약간 도구 그런 도구 사다 놓고. 그렇죠. 예. 저 예. 파라나 파라나님이 옛날에 애국조회 할 때요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끝날 듯하다가 또 말하고 끝날 듯하다가 또 말하고 할 때 아 계속 기다리다가 지치죠 요즘에 네.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없죠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학급이 뭐 20명 뭐 15명 이러는데 없겠죠 아예 이분은 아무래도 애국조회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옛날 분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이죠 그렇죠 예. 옛날에 막 쓰러지잖아 막 그렇죠 예. 운동장 한가운데서 한가운데 쓰러지고.
그렇죠. 또 쓰러져야 또 연약해 보이고 쓰러져야 쉴 수 있죠.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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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쓰러지길 사실 저는 바라고 있었어요. 아 나도 나도. 그러면 네. 이제 옆에 있는 애 왼떡 왼떡이야. 어. 같이 양호실로 가고. 그렇죠. 네. 어 내가 부축해 줄게 하고. 7878님이 네 우리 신랑 사주를 봤더니 마흔이 넘으면 인생이 풀린 데서 10년 기다렸는데 마흔이 넘어도 안 풀려서 다시 사주를 보니까 50 넘어야 풀린대요. 또 10년 어떻게 기다리나요? 신랑이랑 손절해야 될까요? 아, 이... 근데 10년 금방 가는데 근데 10년이 금방 간다? 지금 아... 아직 안 와닿죠? 맞아요. 아니 저희도 저희도 한번 세봤더니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일한 지도 7년? 네 7년 정도 거의 됐어요. 10년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체감상 한 1, 2년이 아니 2, 3년인데 10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부터는 뭐 엄청 빨리 가. 더 빨리 가나요? 그 옷 더 빨리 입어요. 이제 입을 날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입어도 예쁜 나이 때. 근데 민수는 옷을 다 어디다 놔요? 예? 집도 조그만다며. 아 왜요? 집이 왜요? 아니 그 왜요? 옷을 다 어디다 보거네. 아, 아 옷을. 아 옷방을 그래도 만들어 놨죠. 근데 옷방이 미어 터질려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도 뭐 옷이 보여야 입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사를 좀 해야 되나? 쉽네요. 옷을 처분해야지 계속. 야 진짜 예, 예. 민수는 끝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예,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근데 예. 옷을 뭐 줄 수도 없잖아. 사이즈가 다르니까. 사이즈 그래서 민수가 그 저희 직원들 PD들한테 예. 사내 복지로 민수가 한 번 입은 옷들 혹은 사이즈 안 맞아서 못 입는 옷들을 플리마켓을 엽니다. 아,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입은 옷. 들을 다시 입는 스타일은 아닌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 그래서 많이 나눠 줍니다. 예. 공짜예요? 예, 예, 공짜. 예. 가위바위보로 해서. 가위바위보로. 예, 예. 아우 진짜 꿀. 꿀까지, 꿀까지. 예. 꿀. 다음 이 단어는 다음 주에 얘기해. 예, 예. 꿀이, 예, 꿀이에요, 꿀. 아, 예. 자, 8709님이 예, 저희 할아버지 매년 명절 때마다 개성에 땅이 많이 있다고 하시며 통일되면. 부자 될 거라고 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야,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야 이제 통일되면 진짜 그런 땅을 찾을 그런 것도 굉장히. 근데 토지를 저기. 그러네 나라가 갖고 있잖아요. 어, 아니 내 땅이라고 해도 그걸 가질 수가 있네. 찾을 수가 뭐 있으면 뭐. 와 네. 근데, 그것도 진짜. 근데 진짜 그 땅 생각 많이 나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땅 버리고 오신 건데. 네, 땅 생각 땅을 뭐 갖고 올 수도 없고. 진짜 웃기네요. 김경환 씨가. 네. 아내가 나 살 빼면 완전 예뻐 깜놀할걸 긴장해야 될걸 하면서 진짜 맘먹고 뺄 것처럼 말은 하는데 연애 때부터 둘째 태어날 때까지 말로만 입으로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진짜 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아직 기대를 못 버리겠어요. 야. 오 이거는 끝까지 안 보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천일야화처럼 그래 계속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나올 때 너무너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5kg 빼면 진짜 건방져질 거야 진짜 아무하고도 말 안 할 거야 막 이랬더니 이제 이성미 언니가 야 이 기집애야 넌 지금도 너무 건방져. 아 너무 웃기다. 네, 조석근 씨가 네 아내랑 옷을 사러 가면 그게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살 듯 안 사고 아, 매장을 어떻게나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집에서 살 거면서 왜 그렇게 돌고 도는지. 이거는 저가 정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나 고모가 고모랑 같이 백화점 갈 때 같이 가거든요. 그럼 꼭 저를 딱 데리고 가요. 예예. 이제 짐꾼이죠. 예예. 죽겠어요. 저는 백화점이 지금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적정한 타이밍에 제가 너무 징징거리면은 그때 뭐 아이스크림 하나 던져주고 아니면 희망 고문을 뭐하냐면은 조금만 참아 이따 내가 돈가스 사줄게. 그게 두 시간 뒤거든요. 돈가스 먹으면은 야 용주야 먹었으니까 두 바퀴 더 돌자. 좀 트레이닝이 안 되셨군요. 저는 사실 형이 그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거기에 트레이닝 된 것처럼 전 어머니가 그 동대문 도매에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떼시다 보니까 그거에 트레이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뭐 여자친구나 뭐 누구랑 쇼핑을 가도 잘 버텨요. 되게 오래 짐 들고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어요. 최고의 남자다. 네. 그러니까 그때랑 달라진 점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는 걸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따라다니고. 결제까지 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결제하잖아요. 어머니 다 해줄 수 있지. 아, 그렇죠. 어머니 결제. 민수는 그런 거 따라다녀요?
저는 너무 좋아하죠. 저는 계속 돌아다니고 전 옛날부터 엄마 그러는데 슈퍼에 가면은 전 그렇게 많이 돌았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대신 그 여자친구나 뭐 어머니 옷을 보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옷 보러 돌아다니는 거. 난 내 꾸밀 때가 제일 재밌어. 근데 민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민수가 막 느낌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랑 좀 잘 노는 그 말투를 좀 갖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같이 쇼핑을 하더라도 저희 남자끼리는 쇼핑 잘 하지도 않고 맞아. 그냥 야 이거 어때 좋아 그럼 사는 건데 옆에서 그때 동료 뭐 개구먼이랑 같이 있었나 근데 갑자기 야 너 그거 진짜 잘 어울린다 야 저 입고 와봐 이걸 계속 쳐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살짝 그 상대방이 쇼핑을 하면서 스몰 토크로 남욕을 살짝 하려고 한다? 그럼 바로 반응이 걔가 나한테 좀 이랬던 것 같아. 그럼 바로 미친! 뭐 이러면서 바로 쳐줘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저도 쇼핑 메이트가 있거든요. 옆에서 자꾸 이 뽐뿌라고 그러죠. 그쵸, 그쵸. 옆에서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치. 야 이거 야 민수야 이거 네 거야. 야 이거 사. 진짜요?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거야?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야 지금 신상이니까 지금 사야 돼. 이런 거. 아 근데 민수도 멘트가 좀 더 고급이에요. 나 이거 괜찮아. 지금 이거 안 사면 너 손해야. 평생 생각나. 그리고 이렇게 말래. 어차피 옷은 가격 계속 올라. 지금이 제일 싸. 형 이거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야, 그래서. 야, 지디도 샀어. 진짜요? 그래. 저 얼마예요? 그래 그래. 그럼 또 야 돈을 왜 버니? 이런 거 살려고 버는 거야. 예, 그래.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여러분 소비하세요. 네. 네. 절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저축하지 마세요. 네. 저축하세요. 예, 아껴야 잘 삽니다. 자, 그렇고 송수진 씨가 제가 뭔가 사겠다고 하면 자기 집에 안 쓰는 거 있으니까 주겠다고 말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거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있어. 그거 넣어줄게. 사지 마. 그렇게 말로만 준다고 한 물건이 77개가 넘어요. 그럼 이건 달라고 해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줄 마음 없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은. 아니 또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야 그거 줘. 네. 근데 또 이렇게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애매하잖아요. 네, 약간 애매하지. 미리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희망 고문이죠. 그렇죠. 류민숙 씨가 팀장님이 저만 보면 재수 씨 삼고 싶다고 하셔서 동생분을 소개시켜 주실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여동생만 둘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말인데 엄청 또 상대방은 기다려요. 네. 예예. 소개 주변에 소개시켜 준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예전에 좀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것도 진짜 너무 난리니까 나는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안 해요. 그냥 요즘에 특히 이제 옆집 세미가 자꾸 오빠 외로워. 그럼 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한번 던지자마자 해줄 거야? 그러면 아니 안 해줄게. 왜냐면 자신이 없어서. 근데 용주 형이 이제 그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그럼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같은 그런 희망 고문을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에 본인이 고문당하는 스타일. 그치. 찰나를 못 견디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치. 야 내가 나중에 뭐 하나 그냥 이 자리 어색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야 나중에 한번 보자. 야 너 남자 소개시켜 줄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나중에 진짜 찾고 있어요. 아 내가 그런 말 해가지고. 네,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자, 김현서 씨가 옆 부서 훈남 선배에게 23년 12월 말에 고백했는데 여태 답을 안 주길래 노든 예스든 속이 터지니 빨리 답을 달라 했더니 너를 놓치고 싶진 않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깊게 고민 중이야. 더 시간을 주라. 하며 희망 고문해서 너무 힘들어요. 곧 4월인데 답을 안 줘요. 제가 보험인가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아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바로 직진이지. 직진이죠. 예, 기다려달라. 나이가 예. 많다. 고민 중이다. 멀다. 고민이 안 돼요. 좋으면. 네. 네. 그러면 저 연애할 때요. 저는 잠 2시간씩 잡니다. 네. 왜요? 여성분 잠 좀 자게 냅두지? 아니 뭐 안 재우죠 저는. 전화로 계속. 네. 계속. 할 일 끊이질 않으니까. 그렇지. 계속 같이 쇼핑하고. 쇼핑을 왜? 썸 탄다니까요. 그래서 여성분이 민수랑 저거 연애할 때 다 수액 맞으시면서 연애하신다고? 맞아.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생각 안 하지. 맞아요. 일단 뭐 시간을 줘. 내가 너한테 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일이 바쁘다. 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내가 지금 뭐 연애할 시간이 아니야. 결혼할 시간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싫어서 너랑 안 사귈래 라는 말을 이쁘게 돌려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죠. 그 당반 있잖아.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치. 그치 용주?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착잡해져요? 저... 아, 사랑 얘기야.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과거 생각을 좀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다가 뭐 주마등처럼 지금 네. 아, 갑자기 제 정신줄 왔네요. 어, 아, 눈에 갑자기 VR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혀를 차시길래. 그렇네요. 여러분들 저마음과 똑같죠? 저마음과 똑같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놨더라고 네. 방송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색에 빠졌더라고. 김현선님 이거 네. 사연 너무 좋네요. 제가 최근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좋은 글귀였습니다. 글귀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0097님이 네, 인기 많은 공연 티켓팅 할 때요 분명 자녀 좌석이 있다던데 들어가면 없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30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뜨는 건 좌석 없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아 저는 맞아 이런 적 진짜 많아요. 저는 이거를 잘 못하거든요. 이 티켓팅을 어, 그래요?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재형이, 못해요. 재형이 나이에도? 어,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무슨 티켓 사려고? 그러니까 콘서트를 공연, 예,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내한. 브루노 마스 뭐 에미넴 뭐 이런 유명한 내한 가수들 공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네. 퍼렐 윌리엄스 씨가 이제 딱 한국에 왔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개콘할 때였거든요. 아 근데 그날 딱 무슨 스케줄이 빡 잡혀버린 거예요. 어허. 공연 이거 티켓을 예매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아 빨리 끝날라나 빨리 끝날라나 빨리 끝날라나 안 돼. 결국에 안 끝나서 예, 예, 예. 못 갔어요. 아. 날렸네. 그래서 그냥 다른 친구한테 야 빨리 너 갈 수 있으면 가라 하고 그냥 줘버렸죠 그때.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맞아요. 퍼렐인데. 퍼렐인데. 지금 또 디자이너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그거예요. 갤럭시 딱 부르셨을 때. 아, 그러니까. 야, 진짜 최고의 주가를 달릴 때 한국에 오셨을 때 못 갔습니다. 공연을 되게 좋아하네요. 전 좋아요. 저는 매니아잖아요. 네, 저는 진짜 많이 가잖아요. 진짜 많이 봐요, 저는. 저는 아니 다들 관심이 많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공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 솔직히 공연 그러니까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 좋아해요. 어. 하는 건 좋은데 예. 내가 하는 건 좋은데 예, 예. 보는 거는 뭐 그냥 정말? 그, 예. 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보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그러니까.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하는 것도 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 같진 않아요. 저도 다시 재미를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재미를 또 억지로라도 예. 운동하듯이 붙이고 노력하는 있어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예, 노력하는 모습 좋습니다. 예. 요즘은 요즘은 뭘 좋아해? 그냥 먹고 노는 거. 아, 먹는 것도 좀 그래요. 아주 먹는 것도 뭐 좋아해 뭐. 어제도 자꾸 저희 같이 어제 같이 회식을 좀 했는데 자꾸 끝나고 그 7080 라이브 카페를 가자고. 아, 그 공연 좋아요. 제가 이제 공덕에 사는데 공덕에 7080 라이브 카페에 이제 8시 타임 뭐 이렇게 붙어 있게 있는데 어 거기는 좋아요. 그거 재밌어요. 가보시긴 하더라고요. 멘트를 바로 바로 해주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코미디언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띄워드립니다. 무슨 뭐 보라 부르다. 정말 네. 그쪽으로 네. 가셨군요. 어. 자 광고 듣고요. 네네. 이혜원 씨가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난 것 같아서 다이어리 적고 일어나려고 하면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미쳐요. 어머 요즘 이런 세상이 없던 세상인데 네. 예?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 저희도 서로 고문시키죠. 아, 네, 저희는 서로 고문하고. 그, 저는 공연 얘기 오히려 생각나요. 공연 때 사실 끝까지 마지막에 빵 터뜨리고 끝내야 되는데. 아,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안 되지. 마지막으로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관객들이 고문이죠. 예, 관객들이 힘들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빵 웃으면서 터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어 지금 끝내겠네요. 좋았어, 좋았어, 네. 자 아이돌 노래 기다렸던 분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려요. 야, 드디어 더 보이즈의 넥타. 넥타, 넥타. 아 더 보이즈 넥타. 어 넥타는 목을 친다 뭐 약간 그런 거. 또 토한다. 토하는 거 좋아 우리 토 선생. 네. 네. 자 세 분 오늘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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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봄이 내일 밥 먹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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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요즘 봄이 네. 돼가지고 햇빛이 셉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제 요거. 어 예. 요거 발라야지. 바르시고. 예. 예. 자 다음 주 수요일 우리 또 피식이들 봐요. 네. 네. 자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